네, 얘도 좀 열어서 말려드려야겠네. 많이 흘렀어요? 많이 흘렀어요? 아, 약간 많이. 1번보단 좀 아늑하다. 짐을 아무나 놔도 괜찮거든요. 잠깐만. 구덩이 잘 안 돼 있어. 됐다 이제. 됐어. 펴봅시다. 어우 이거 잘 생겨. 사실 이거 큰 거 아니다. 그래. 됐어. 불 붙는 중이네. 스토어치를 걸어 놓겠어. 이제 플라이 갖고
땡긴데. 그러게 여름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. 좀 내고 정리하자. 아. 이제 이걸 먹고 숯불을 여기다 피우면 되겠다. 판매점에서 봤을 때는 좁다라고 느꼈는데 아까 밥으로 다 넣어봐야 돼. 진짜 끝이야. 아니 이게 벨라에다가 우리가 야채 두개 넣었기 때문에 아니 뭐 못했지 안 먹어. 쫄았어. 잘 났다. 둘이 이렇게 좋네. 그러게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고 누웠던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? 바빴지. 비행기도 지나가? 얘 항상 의자에 앉아있어가지고 멀리 못 봤지. 이 아침이 뭔가 다르긴 하네. 사실 요 짐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발이 좀 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. 이따가는 이 짐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. 그리고 이걸 더 밀어버리면 되겠네. 뭐를? 이 박스를 여기 놓고 침대를 좀 더 밀어버리면 아. 이렇게 걸리지 않잖아. 어. 침대에 놓을 수도 있어. 그럼 안 되지. 그렇다고 머리를 여기다 놓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. 잘 모르겠네. 잘 땐 또 고민 한번 해보자. 뭘 해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. 5시부터 하자. 오늘은 그냥 쉬는 분위기야. 아니야, 하면 금방 해. 우리 그냥 숯불에다가 거먹지 말고. 그지?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. 여기다가 거먹자. 나도 그 생각해. 응.